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빨간 상승의 맛 김영롱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최인입니다. 우리 증시도 미국 증시 따라서 사상 최고치 가면 좋겠지만 네. 그래도 옵션 만기를 맞은 만큼 변동성 커지지 않을까 우려했지만 오늘 잘 가지고 있거든요. 예. 맷집이 세졌다. 뭐 우리 시장 이렇게 봐도 되지 않을까요? 상승하려는 의지도 충분히 있고 4월 증시는 더 좋아질 것이라는 전망도 가득합니다. 다만 종목별로 쏠림도 나타나고 있고 대형주 몇 개만 지수를 받쳐준다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의 전체 수익률이 좋아지는 건 아니거든요. 네. 때문에 이런 시장을 또 이런 시장대로 잘 누리고 활용할 수 있도록 오늘도 많은 전략들을 준비했으니까요.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들어가 보겠습니다. 빨간 상승의 맛 시작합니다. 네, 이 시각 현재 시장 상황 점검해 보겠습니다. 코스피 오늘 보합권에서 문 열었습니다. 장중 고점을 키워가다가 다시금 보합권에서 등락을 이어가고 있고요. 현재 코스피는 3,140선을 코앞에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코스닥 보겠습니다. 코스닥은 현재 0.62% 상승, 코스피 대비 선방을 해주는 흐름 오늘 보여주고요. 현재 979포인트 가리키고 있습니다. 자, 막상막하 종목들 열어보겠습니다. 먼저 급등했던 막상 종목들입니다. 오늘 삼성출판사와 CJ 한샘 그리고 진매트릭스 현대바이오가 강한 시세 분출 뿜어냈습니다. 자, 먼저 한샘 보겠습니다. 오세훈 시장이 10년 만에 서울시장으로 복귀를 했습니다. 앞으로 주택공급이 활성화될 것이라는 기대감에 오늘 관련주들 움직여주고 있는데요. 한샘은 여기에다가 실적에 대한 기대감까지 품고 가면서 오늘 주가 급등세입니다. 현재 7% 가까운 상승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삼성출판사입니다. 삼성출판사가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이 스마트스터디가 기업가치 1조 원의 유니콘 기업으로 등극을 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오늘 장중 급등세 보여줬고요. 현재는 20%가량 내려오면서 8% 안팎의 등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자, 마카 종목들 열어보겠습니다. 오늘 위지트와 SK, 빅히트, LNF, 삼성전기는 부진한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자, 먼저 빅히트 보겠습니다. 얼마 전 미국 이타카 홀딩스를 인수하면서 최근 주가 흐름 정말 좋았었는데요. 오늘은 외국인과 기관, 나란히 쌍끌이 매도하면서 5거래일 만에 하락으로 등을 돌렸습니다. 현재 빅히트는 2% 가까운 하락으로 27만 원 선에서 방향을 잡아가고 있고요. 자, 이어서 삼성전기 보겠습니다. 이번 1분기 영업이익 1조 원대 다시 복귀할 것이라는 기대감 커져가고 있는데요. 하지만 오늘 이 직원들의 연봉을 7%가량 파격 인상할 수도 있다라는 소식이 전해오면서 이 주가 발목을 잡히고 있습니다. 현재 2.29%의 하락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막상막하 종목, 그리고 어떤 종목 살 수 있을지 메리츠 증권 광화문 센터 이희곤 지점장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먼저 시즌 보겠습니다. 코로나 확진자 다시금 증가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오늘 700명대 넘어섰다 그러던데 진단 키트 주 다시 바라봐야 될까요? 그 안에서도 시즌이 무상증자 소식에 오늘 급등했더라고요. 이 흐름 내일까지 이어갈 수 있을까요? 하루 이틀 볼 이슈는 아닌 것 같고요. 숫자적으로 접근해 보겠습니다. 시젠이 19년도에 대비해서 20년도 코로나가 그 있기 전후 매출액은 1200억에서 1조 1000억으로 약 10배 정도 상승됐죠. 그리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200억대 수준에서 6000억 수준까지 영업이익은 한 해 만에 30배가 상승했습니다. 한데 그 올해 그리고 내년 같은 경우에는 백신이 도입되면서 이런 진단 키트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떨어질 것이다 라는 전망 때문에 실적 추정치가 꾸준히 하향되었습니다. 그리고 작년 대비해서 올해는 증익이지만 올해 대비해서 내년에 감익폭이 굉장히 클 것이다 라는 우려 때문에 주가가 계속해서 하락을 해야 하는데요. 하지만 올해 실적 같은 경우에도 매출액 기준으로 1조 3천억 그리고 영업이익 기준으로 8천억입니다. 이는 작년의 실적을 증익을 보여주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장의 주가는 빠졌지만 실적 추정치는 오히려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PER이 급격하게 내려오는 상황이 발생되었고요. 결국 이 코로나에 대한
이 이벤트가 또는 모멘텀이 어떻게 종결짓느냐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지금 코로나의 확진자 수가 심상치 않게 다시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매일 3천 명이 확진이 되면서 굉장히 우려감이 커지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변이 바이러스가 일본은 14배 증가되었습니다. 또한 유럽 같은 경우에는 백신의 보급 속도가 뒤처지지 않는 상황이지만 변이 바이러스에 의해서 백신에 의한 효과보다 신규 확진자 수가 더 늘어나는 상황이고요. 국내도 마찬가지 상황입니다. 때문에 그동안 이 백신에 대한 기대감이 과하게 시장에 반영되면서 동사의 주가를 크게 끌어내렸더라면 그 이면에는 주가보다 실적적인 측면에서 오히려 선방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동사에 대해서는 추가 상승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막상 종목에 오랜만에 올라온 것 같습니다. 시젠 매수 가능 사인 주셨고요. 자, 이어서 마카 종목 LNF 살펴보겠습니다. 이 폭스바겐을 양극재 납품 추진한다라는 소식 속에 어제 52주 신고가 새롭게 썼는데요. 선반영이 다 됐던 걸까요? 오늘 장중에는 5%가 넘게 빠지더라고요. 이 LNF 조정 구간에 들어왔다고 봐야 될까요? 네, 뭐 여전히 매수 의견 드리겠고요. 2차 전지 전기차의 전반적인 이 방향성에 대해서는 우상향 의견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가속도, 이 우상향 하는 가운데 어떤 구간에서는 가파르게 먼저 반영했다가 어떤 구간에서는 이 우하향했다가 이런 그 변동성은 있겠지만 결국 방향성은 우상향이 여전한 상황이고요. 아직 그 2차 전지 그리고 전기차의 침투율 자체가 지금의 스마트폰 그리고 지금의 PC 인터넷 같은 침투율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2차 전지에 대해서 산업이 끝났다, 그리고 섹터가 끝났다라고 하는 것은 조금 더 시기상조가 아닌가라고 생각되고, 때문에 이런 그 이동평균선에 의해서 급격하게 입형이 벌어졌을 때 다시 그 모으는 구간이 있겠지만, 저는 방향성은 여전히 우상향이다 보고 있습니다. 또한 LNF 같은 경우에는 캐펙스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데요. 올해 4.2만 톤에서 내년 8.4만 톤, 거의 2배 가까이 캐펙스가 증가되는데, 소재업체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캐펙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캐펙스가 확대되는 것 자체가 이 그 영업이익 레버리지를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캐펙스를 확대한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시황에 대해서 컨빅션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이고요. 또한 동사는 테슬라향으로 NCMA 공급이 본격화되면 물량이 늘어날 뿐만 아니라 신규 소재이기 때문에 가격 상승까지 염두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그 2차 전지 섹터의 우상향 그 가운데 추가적으로 돋보일 만한 종목이기 때문에 조정 시 매수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LNF 앞으로 지속적인 우상향 그려갈 것이라는 이야기 주셨습니다. 조정 시 매수 관점 취해 주셨고요. 자, 그럼 수익을 맛볼 수 있는 이희권 지점장의 관심주 들어볼까요? 네, 바디텍 매드입니다. 네, 바디텍 매드 들려주세요. 네, 그 시젠과 마찬가지로 주가는 굉장히 크게 하락을 했습니다. 동사도 이 코로나 진단 키트 종목이기 때문에 시장이 백신이 보급되면 당연히 코로나 진단 키트는 없어질 것이야 라는 생각 때문에 주가가 큰 폭을 하락했죠. 하지만 코로나가 이 정말 종결되지 않는 이상 백신이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려면 결국 이 진단 키트에 대한 수요는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때문에 동사의 실적 추정치 또한 작년에 비해서 올해 감익을 시장은 예상했지만 오히려 이 증익 또는 플랫이 추정치가 플랫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는 이 주가 PER 같은 경우에는 이 향후의 실적과 현재의 시가총액인데 이 향후의 실적은 유지되어 있는 반면에 이 그 주가가 시가총액이 하락했기 때문에 PER이 굉장히 그 비싼 국면에서 싸지는 국면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그 의미가 있는 공시가 있었는데요. 3월 22일에 동사가 그 생산 라인 확장 공시를 했습니다. 연간 카트리지 기준으로 약 5천만 개 캐파에서 3배가 늘어난 1.5억 개 캐파로 늘어난 상황인데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더라도 만약 이 동사가 코로나 진단 키트에 대한 수요가 떨어질 것이다라고 예상되면 캐펙스를 과감하게 진행하지 않을 겁니다. 한데 동사 같은 경우에는 과감하게 캐펙스를 진행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이는 이 카트리지에 적용되는 분야가 코로나뿐만 아니라 이미 그 장비가 깔려 있기 때문에 이 장비에 적용되는
다른 다양한 그 치료제에도 키트가 진행될 수 있다라는 측면이 돋보이는 상황이고요. 또한 그 12월에 나온 뉴스를 확인해 보시면 동사가 자가 면역 치료제 동반 진단 키트 2종을 수출허가 완료했다고 뉴스가 나왔습니다. 이는 코로나와 무관한 상황인데요. 이 성분명을 보시면 인플릭시박, 이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셀트리온의 램심 SC 제형이죠. 때문에 이 바디탱 베드와 일반 키트 업체들을 단순히 코로나 진단 키트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이 외에 다양한 항체 치료제나 동반 진단 영역이 확장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은 이 코로나 종결에 대한 과도한 기대와 이러한 그 인식들이 주가를 급격하게 끌어내렸다라고 보여주고 있고요. 향후에 그 동사는 중앙 항체 키트 개발까지 완료했기 때문에 이 백신이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려면 중앙 항체가 형성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됩니다. 때문에 주가가 바닥에서 충분히 이제 상승 여력이 있다고 생각되고요. 목표가는 3만 원, 그리고 손절가는 저점인 16,200원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조금 전에 시즌 매수 오케이 주셨는데요. 관심주로 진단키트 바디탱 매드 주셨습니다. 목표가 3만 원, 손절가 16,200원 잡아보도록 하겠고요. 자, AS 짧게 갈게요. DIT가 오늘 급등하면서 목표가 단숨에 뚫어냈습니다. 새롭게 목표가 잡아볼까요? 네. 동서의 그 디스플레이 수주 잔고가 계속 확대되고 있고요. 작년을 기점으로 올해는 추가적인 호실적이 예상됩니다. 또한 반도체 디스플레이 장비가 아닌 반도체 장비로의 영역 확대가 예상되기 때문에 목표가를 15,000원으로 그리고 손절가를 8,600원으로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DIT 목표가 올려보겠습니다. 15,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8,600원 기억할게요. 자, 이렇게 오늘 막상막하 메리츠증권 광화문센터 이희곤 지점장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